요즘 완도 해역에서는 다시마 채취가 한창인데요. 가격은 예년보다 호조세지만 이상기온으로 수확량은 줄고 인력난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다시마에서 완도 금일도를 신광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지에서 여객선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전남 완도군 금일도. 건조한 다시마를 가득 실은 화물차들이 부둣가에 줄지어 들어섭니다. 전국에서 온 상인들이 다시마 더미를 누비며 품질을 확인합니다. 청정 해역이기 때문에 이 금일 다시마가 질도 최고 좋지만은 최고 깨끗하다고 봐야죠. 오전 9시 다시마 경매가 시작됩니다. 경매사의 신호에 맞춰 상인들이 가격을 제시하면 판매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완도 금일수협 다시마 입판장입니다. 오늘 하루 판매된 물량만 100톤에 달합니다. 요즘 산지 다시마 가격은 1kg에 12,000원 선. 출시된 상품이 중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가격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 논란에 따른 사재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만 지금 날씨 건조 기상악화로 인해서 좀 시장이 줄었을 뿐이지 뭐 다르게 사재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별 이상 반응은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마는 채취해서 건조하는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동 인력 없이는 유지할 수 없어 인력난 해소가 시급합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렇게 투입이 돼서 그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또 이런 제도가 계속적으로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마 등 양식장이 많은 완도군에는 올해 1,672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어가에 배치됐습니다. Adjust because this is our first time here in Korea. Well, but now for almost 2 months for been working here, I think we already get it done in our 다시마 채취가 한창인 바다로 나가봤습니다. 완도군 금일도 해상의 다시마 양식어장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이곳에서는 다시마 수확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71%가 이곳 해상에서 생산됩니다. 양식장을 떠다니는 어선마다 3명씩 타고 있지만 선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 어가에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직업소개서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들어다 보니 급여, 일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일선을 구하는 데 손 쉬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맛과 향이 좋아 전국적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완도 다시마. 그러나 어민들은 수확량 감소와 인력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